The Springbok emblem was worn by South African national sporting teams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여기 throughout부터 발음할게요. Throughout부터 20th century. 20세기를 통틀어서 throughout이니까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대표팀에 의해서 착용되어졌습니다. 엠블럼 뭔지 아시죠? 엠블럼. It continues. 아, it continues예요. S가 빠졌네요. Continues to be worn by the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team today, known universally as a Springboks. 이렇게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it은 뭘 말해? Springbok emblem.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continue to be worn.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잘 봐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그 emblem 있잖아. emblem이라고 하는 것은 continue, 지속하였습니다. 우리 아까랑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 여기 동사입니다. 동사가 나왔는데 접속사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나는 가짜 동사 쓸 거야. 이렇게 가짜 동사를 쓸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짜 동사라 할지라도 그 앞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있어야 된다며 왜 없어? 생략했죠. 왜 생략했어? 똑같으니까. 누구랑? 앞에 거랑.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도 엠블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엠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착용하는 행위자의 착용의 대상이에요. 엠블럼 이 착용해, 엠블럼 을 착용해. 을 착용하죠.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뭘 써야 돼? BPP. 그리고 원재료는 뭡니까? Where.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거 옛날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옛날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To be worn.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었지만 준동사의 형태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돼요. 여기다 내가 능동을 쓸까? 수동을 쓸까? 옛날 얘기야? 지금 얘기야?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여기서의 to be worn 이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y the South African National Rugby Team today. 오늘날까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대표 럭비팀에 의해서 착용되어지는 것을 지속하였습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known universally as a Springboks, Springboks라고 알려져 있대요. 워낙에 Springbok emblem이라고 하는 것을 폐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예 Springboks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죠. The designation began on South Africa's first rugby tour to the British Isles in 1906. 이게 처음에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게 South Africa's first rugby tour. 얘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순회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경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명한 팀들 와서 경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얘네 어디로 갔냐면 1906년에 British Isle, okay? 영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Okay? 잉글랜드는 아니고 British Isle이니까 그 영국이 사실은 대영제국이라서 Great Britain 지네끼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나라가 합쳐져 있잖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 그 모르는 표정인데 그렇게 합쳐져 있어요. Okay? 그래서 이 중에서 열로 갔는데 팀 캡틴 폴 루스라고 한 주장이 있었어. 얘가 coined the term to prevent the British press from inventing one for them. 이 문장 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별표를 쳐주시고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동사가 지금 하나인데 여기서 코인이란 단어 있잖아. 이 코인이란 단어가 동전? 이게 아니라 코인은 주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야. 만들어내다. 얘가 팀의 주장인 폴 루스라고 하는 애가 코인 더 텀 그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 용어? 잠깐만. 그 용어가 뭘 말하는 거야? 아하. 여기서 말했던 더 스프링복스.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랬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 그럼 생각해봐.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냥 한국, 코리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니네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말해주면 왠지 이게 한국에서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호칭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서 불러주면 고마운데 지네끼리 만들어가지고 날 불러. 왠지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잖아. 내 건 내가 정해야지.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주장도 이렇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또 prevent, 잠깐만. prevent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목적어 명사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from 하고 나서 ing.
이거는 우리 진짜 많이 봤죠.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여기서 프리벤트라고 하는 것은 stop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keep이란 단어랑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것이.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 프레스 언론입니다. 영국 언론이 inventing one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서 inventing one 이란 표현이죠. one. 이 one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오는 것이냐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 만드는 게 싫은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 대명사 써주는 겁니다. 되셨죠? 1906 Springboks were highly successful, winning nearly all their matches, including Wales, the top British Isle nation at the time. 이렇게. 동탄 지금 화납니다. 근데 이거 1906 스프링복스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럭비 팀을 지칭하는 말이잖아. 근데 얘가 1906년 버전, 1907년 버전, 1910년 버전 이렇게 있겠지.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나라가 2002년 대표, 2010년 대표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버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906년의 스프링복스, 1906년의 럭비 대표팀, 얘네들은 were highly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잠깐 밑줄 주세요. highly 밑줄. 우리가 이 highly라고 한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high란 단어가 높은, 높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ly를 붙여서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상당히란 뜻이죠.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상당히.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문장 끝났죠.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winning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분사 부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winning nearly all the matches.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승리를 이끌었죠. 오케이? 뭐 하면서? including Wales. Wales까지 포함해서. 근데 Wales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냐면 the top British Isle nation at the time. 그 당시에 요 네 개, 아까 말했던 그 네 개의 국가들 중에서 제일 잘해. 제일 잘하는 팀이 얘네마저도 이겨버렸어. 근데 잠깐만,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 이겼다, 다 이겼다,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오케이? 왜? Nearly all.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 그러니까 한 10번 해서 9번 이기고 한번 지고 뭐 이런 정도겠지? 거의 다 이긴 거니까. 근데 전부 이겼습니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들인 거죠. Thereafter. South Africa's national sporting teams were the emblem until the 1980s. 1990년대까지 그 이후로 남아프리카의 national sporting teams, 그러니까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국가대표팀들은요, 이 엠블럼을 착용하였습니다. The Springbok emblem proved to be highly divisive as the national sporting teams were limited to the white minority population until the 1980s. 동사는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스프링복 엠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proved, 입증되었습니다. 입증하였습니다. 뭐라는 걸 입증했냐면 to be highly divisive. 여기서 highly라는 표현 또 나오죠. 굉장히 divisive하다. divide에서 오는 거, divide에서 오는 거죠. 굉장히 차별적이다. 굉장히 구별해 주는 거다. 잠깐만, 왜 갑자기 차별을 해? 엠블럼을 착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차별적 요소래. 왜? 이게 왜 차별이야? As,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National Sporting Teams, 그 국가대표팀이잖아. 어? 그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는 게 were limited, 제한되어 있어. 어디에 제한되어 있냐면 to the winning minority population until the 1980s. 1980년대까지는 백인들만, 마이너리티, 이 백인 다수들, 백인 다수 인구들에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유색 인종들은 그 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거야. 잠깐만, 엠블럼을 착용한다, 국가대표다. 국가대표다, 백인이다. 그럼 엠블럼은 백인만 착용한다. 흑인은 젠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차별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블럼을 착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차별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divided, divisive, 이 단어. For white-teed South African. 재밌는 표현이요. White-teed South African. 백인, South,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emblem was a symbol of pride and national sporting power.
이 백인들, 그 남아프리카의 백인들한테 있어서는 그 엠블럼이 자부심의 상징이죠. 스포팅 파워의 상징이죠. 여기까지만.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제 뭐 흑인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일 수도 있죠. 왜 차별해? 젠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인인데 뒤에는 좀 나오지 않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들. 요거. 요 부분들. 요 표현만 기억, 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요 표현. 오케이?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사가 두 번 나오거든요. ly 붙여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